수술하면 마약 진통제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애들이 화장실에서 막 한 번이 안 돼. 또 마약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BI, 아이콘의 멤버였던 BI 이슈가 다시 뭐 올라가고 또 BI에 대해서 연관 검색어로 늘 나왔던 한서희 씨인가요? 또 기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약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BI는 사랑을 했다는 노래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우상이었는데 갑자기 나 마약류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을 타면서 지금은 YG에서 이제 탈퇴를 했는데 좀 스토리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면이 있죠. 한서희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빅뱅하고도 이제 마약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BI와 관련해서 또 공익 제보자로 국민이에 이제 제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보를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진술을 회유 협박했다고 또 양현석 전 대표가 또 기소되는 일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복잡한데 결국은 왜 BI 같은 아주 창창한 아주 젊은 사람이 마약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서희 같은 사람은 본인도 최근에 필로폰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적발이 돼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금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마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젊고 이쁘고 아름답고 굉장히 의지도 강할 것 같은 청년들도 빠져나오지 못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우리의 뇌를 엄청 각성시키거든요. 마약이라는 것. 물론 마약 종류 중에서는 이렇게 오피오이드 계열은 진정을 시키지만 암페타민 계열들은 상당히 뇌를 이렇게 막 각성해서 모든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빵빵빵빵 뿜어내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뭐 LSD 같은 것들은 환각 작용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간에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낼 수 있게끔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악마의 유혹이죠. 원래 마약 사범들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요즘에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20, 30대, 10대, 20대들이 마약 사범 너무 많은데 이게 좀 이제 부유한 층 애들인 거지. 빼달라고? 유학 가서 들어와서 못 참는 거죠. 미국에서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 불법인 것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손쉽게 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이 있는데 10대, 20대 유학 간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또 전문 분야를 하면 돈 좀 벌 수 있대요. 그래도 내가 선택을 하진 않았어. 그럴 정도로 10대, 20대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저 방송에서 다뤘던 건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자애들하고 남자애가 같이 들어가서 마약을 했는데 그게 또 뭐 늘 듣던 필로폰 뭐 엘스 이런 게 아니라 큰 수술하면 마약 진통제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애들이 화장실에서 막 서로 놔대는 거예요. 그걸 패치로 돼 있어요. 패치로 돼 있어서 패치 붙이면 끝나. 아니 몽롱한 거죠.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엄마하고 이모를 정말 잔인하게 환각 상태에서 했는데 너무 착한 모범생. 학교도 잘 붙어서 미국으로 갔나 했던 어디 가기 직전에 합격을 한 너무 얌전한 아이인데 친구가 LSD를 가져와서 맞아요.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해본 거예요. 한 번을 했는데 이모하고 엄마가 나를 공격하는 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서 자기 방어를 한 거예요. 뭐 외국의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걸 견딘다고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한 번 투약만으로도 위험한 중독으로 가고 위험으로 가고 각종 사고로 가고 조현병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들한테 한 번이 안 돼. 한 번이 안 돼. 진짜 한 번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스위치가 한 번 눌리는 순간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네. 실제로 그 중독과 관련된 치료를 하시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 대가가 이제 강북삼성병원의 신영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중독이 되는 순간은 우리 뇌가 이미 바뀌어버려요. 네. 그 한 번이 우리 뇌를 바꿔버려요. 그 스위치를 누르게 되는 순간 우리 뇌의 특정 영역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전까지는 활성화 안 되던 부분들이 활성화하면서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 중독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었지만 목소리를 잃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사건을 보냐면 자기가 스스로 먹지 않았어. 속아서 먹는 게 너무 많아졌네요. 물클럽 가서 그렇게 하고 여자들한테 다이어트 약이라고 팔고
정력이 좋다고 팔고 알고 봤더니 마약인데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접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실수로 먹거나 속아서 먹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과로 바로 와야 돼? 치료를 받고? 일단은 그런 사건은 아주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없게 다시는 그냥 못하게,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권하는 것도 절대로 못하게끔 이게 또래 집단 안에서 약간 파워게임 같은 거잖아요. 야 너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담배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세 보이려고 이런. 그리고 저는 친정 식구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아이를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맞아요. 들으면 다 같이 뭐 마리아나를 하는데 한 명이 안 하면 너무 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톨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아,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유학 보낼 때 전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나만 노하는 사람 인생이 별로 없잖아요. 대다수 좀 휩쓸러 가고. 근데 뭐 미국 안에서도 똑똑한 친구들은 주변에서 그런 걸 권하더라도 안 하죠. 마약과 관련해가지고는 합법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린다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사람을 피검사 한번 해서 당신은 마약을 해도 됩니다와 당신은 마약을 했다간 큰일 나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가 그러니까 확립될 때까지 기다려.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사하시고 당신은 마약을 해도 마약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판정이 떨어지는 그날이 오면 그때 하시고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잖아. 정말 내 머리 안에 진짜 마약이 누르는 시한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룰렛을 하는 건 전 진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쟤네는 어떨까 한번 하는데 생체 실험은 하지 않는 것으로 네. 모두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참을 수 있는 능력 내가 결단하면 그거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고 마약을 한 사람들이 그리는 자화상을 봤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마약을 하자마자 그린 자화상은 정상이에요. 근데 30분 후에는 조금 찌그러지고 2시간 후에는 완전히 막 괴물이 되고 한 5시간 후에는 인간이 아닌 모습을 그려놓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자기도 확인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약을 하기 전에 비포의 사진과 마약을 하고 난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사람이 다른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피폐되고 너무나 초라해지고 헬쓱해지고 퀭해지고 그런 자기의 변화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약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마약을 해서 망한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면밀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청소년도 포함해서 맨 처음에는 한번 호기심으로 하지만 그게 내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나중에는 요만큼 가지고는 이미 우리 뇌는 다 적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만족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알고 나서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는 걸 알고 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다 각오하겠다 그러면 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죽으러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말리겠어. 어쩔 수가 없지. 마약 합법화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가 죽겠다고 하지 내가 무슨 사회에 폐를 끼치냐고 이걸 범죄로 규정하자고 하는데 피해가 있죠. 마약왕이라는 걸 송강호 씨 주연인 보시면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의 스토리는 송강호 씨가 아시아계에서 아주 최고의 마약왕으로 돈을 쓸어 담아요. 마약을 제조해서 팔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은 마약이 얼마나 폐가 크다는 걸 아니까 안 해요. 끝끝내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마약을 안 하다가 불의의 살인사건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그 잊으려고 부지부식간에 마약을 먹게 돼요. 그로부터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독한 그 모습을 그리거든요. 그 영화가 어떤 상황에 충동적으로 마약이 앞에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충동, 즉흥적인 상황 누구에게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망가지더라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인간은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못 이겨낼 것 같아요. 그 중독을 중독성 있는 자성이 나를 끌어들이는데 이걸 막 그 영웅들처럼 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이니까 못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예수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약
그냥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머리에 이제 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 우리가 놓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약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파고들고 어떤 식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마약을 접하고 있고 마약에 접하면 왜 이래고 안 되고 중독이 되고 나서는 얼마나 위험하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지를 꼭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뭐 또 다소 좀 주제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네, 꼭 필요한 얘기였어요. 네, 꼭 필요한 얘기니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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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